로마서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이러한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체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받는다. 그래서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다, 여태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이 구조를 생각하시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는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90%는 다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고난아 빨리 가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들, 진짜 고난들, 즉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까닭 없이 주님한테 오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얌체 죽습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그러죠.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공짜로 안 받으면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지금 고난을 받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네요. 그 고난이 정말 까닭없이 받는 고난, 여러분이 잘하는데도 받는 고난이면 그렇게 안심하셔도 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걸 해결해달라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돼야 돼. 그게 없이는 아마 아이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 이대로 조금만 있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근데 안 오셔. 어떡할 거야. 그렇게 손해보는 짓 하지 말고 그럴 때 빨리 자백하고 바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들은 정말 주님 오셔야지만 해결 될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구절들로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얘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있어요. 가벼운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주님 앞에 앞으로 올 그거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올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같이 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안 주신다. 약속하셨다. 네. 아 나는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상 안 주신다고. 어떤 고난이냐, 어떤 환난이냐, 뭐 질병이니 뭐니 엄청난 뭐 가족의 문제니 무슨 모든 문제들 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영혼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잠시라도 지금 10년, 20년, 30년 고생하는 거는 잠시야. 영혼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17절에 이런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은 모두가 보이는 거야. 그건 전부 다가 잠시 일시적이야. 잠깐뿐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대. 세율살랑, 예? 그 다음에 지옥 이런 것들, 예? 불목. 이게 영원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아, 내가 받는 환난은 잠시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가벼운 거구나.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성경에 비교해 볼 때 가볍대.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겨나갈 수 없죠. 성경 아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고문을 받는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장대 위에서 나무 위에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죽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 보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용광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문제는 조그만 한나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주 큰 한나이라도 주님이 있으면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잠시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훨씬 뛰어난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잃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오는 영광은 여러분의 고난과 그런 박해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주님 나는 영광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 나중에 주님 더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나는 이 세상에 조금 한 10년 편하게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주님과 치리도 못하고 홈레스처럼 영원히 살겠습니다. 홈은 줄 거예요. 세입을 살려. 근데 아닌 거니까. 그건 없앨 수 없으니까. 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 여러분 천유왕국만 한번 생각해. 거기서 7일을 못하면 뭐 할 것 같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난 7일 하려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막 서로 그냥 비방하고 막 난리라. 아니 이 세상에 대통령 되는 것도 그렇게 싸우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렇게 싸우고 근데 여러분 영원 세계에서 그것도 지금 같은 이런 찌질이한 세계를 다스리는 게 오염투성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는 시체들 안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주님께서 회복시킨 그런 자연에서 주님한테 치료한다.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두 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열 고을 다스리고 그럼 그렇게 치료하지 못하면 뭐하냐.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같이 그것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니야. 예수님이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바마한테 보고 안 해도 돼. 예수님한테 직접 그 얼마나 큰 영광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래 그런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그걸 못 보고 사는데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사도바울처럼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해.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케이 너희들 한번 다 구경 와라. 셋째 하늘 한번 구경 와라. 그럼 셋째 하늘에 여러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부귀와 영화를 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도성의 광채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여행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기한데 많이 갔다 온다. 근데 여기는 못 가봤다고. 여기 한번 갔다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 다음에 18절 그 성강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도성이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금덩어리 같지 않아. 진짜로네 이게. 그 다음에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고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야. 21절 열두 진주니 그분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야. 세상에 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야. 생각해봐. 상상해봐. 그거 한번 여기서 진주 가지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보석 가지고 자랑해봐야 여러분은 거기서 사는데 걸어다니고 그거랑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게. 사는 것만 해도 거기다가 플러스 통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통치. 통치가 뭐예요? 남을 다스리는 거라. 어떤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 통치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너 오바마한테 물어봐요. 너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통령 되느냐 사람도 죽여가면서 대통령 되느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10년 대통령 되려고 20년 대통령 사람 죽이고 대통령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혼. 여러분이 영혼이 주는 것 같이 실현 그 영광을 어떻게 비교가 되니. 그래서 하늘 것을 보고 살면 돼요. 골로새 3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보면 안 돼. 하늘 것을 봐야 돼. 하늘의 마음을 둬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위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내 입으로 주님한테 뭐라고 자랑을 하는 얘기죠. 아 나는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7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아멘. 좋은 음식 먹고 그냥 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다가 또 일요일날 돼가지고 성경책 먼지 털고 가져갔습니다. 이거 뺏겨 본가 말할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활을 할 때 땅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주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사는 삶이.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횡재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땅만 쳐놓고 산다고 맨날 돈 줄 수 있잖아. 안 된다고. 주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열심히 땅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떨 때는 그게 이제 기존교회에서 사는 사람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어펜 슈거라고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가 부자 됐다가 그 다음에 망했다가 또 올라갔다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수족하다고 한국 기존교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사는 방법은 하늘을 보고 살면 땅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짓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죽어라고 교회에다가 그냥, 그 사람들은 참 아까울 거야.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지옥에 자기 옆에 짝꿍이 목사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뭐라는 수도 없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해. 아예 그냥 저기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어? 막가파처럼 그냥 막가고 살지. 자기 쾌락이나 즐기고 마피아들처럼 먹고 마시고 죽이고. 어차피 지옥 가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정도의 차이 조금 나겠지만 오히려 더 뜨거운 밑으로 가는 지옥에 차지는 불모습 누가 차지하냐면 목사들이 차지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당시에 목사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네들이 가장 낮은 지역이고 가장 뜨거운 데라고. 그 하나님은 페어하시기 때문에 김대두 장로교회 목사 김대두가 조금 들뜨거운 데 갔네. 왜? 김대두는 몇 명 죽은 걸로 끝나지만 장로교 목사는 수백 명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아예 김대두가 나요. 또 이런 거 듣고 와서 김대두처럼 살고 또 이런 거.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기독교 여자가 듣고 나와서 나중에 아는 거야. 김 목사님이 한국 목사들 보고 독약을 먹으라고 했대. 그게 독약을 먹으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다 하면 그냥 마귀처럼 날라갈라만 하지 말고 독약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뱀도 집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죽지 않으면 내가 믿겠다 이 말한 게 김 목사가 앞뒤 절 다 뜯어 버리고 다 잘라 버리고 김 목사가 한국 목사들한테 독약을 먹으라 그 나쁜 목사들 이렇게 소문이 짱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데 말할 때 사람들이 웃기죠. 그 사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는 그 왜 은사들이 쫙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니네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왜 거기서 마귀 방언만 가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런 것만 하는데 그 독약 그 다음에 독배 뭐 그런 거 싹 빼. 어떤 용감한 사람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무식하게. 그래가지고 뱀 가지고 장난하다가 죽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미국에?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 내가 김 목사한테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으면 그러지 않았을 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아 그때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다 그러는데 야 그걸 내가 무시했더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성경 조금 잘못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지금 하늘의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알았죠? 그때가 세상에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다고. 우리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생은 공부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뭐가 잘했냐 DDDDD FD 하나님의 영광이 가요. 그게 그거 가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 다 기존교에 다니는데 자기가 성경 침례교에 다니는데 걔네들은 다 ABC 그래도 C 이렇게 성경 침례 다니는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다 D야. 걔네들 뭐라 그랬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D밖에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야단 칠 필요가 없어. D 받는 애, 아무리 공부해도 D 받는 애들 야단 친다고 그랬대. 근데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애들은 야단을 쳐야 돼.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이 키울 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얘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맨날 디디디 받은다 그러면 야단을 쳐야지. 근데 얘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탓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일찌감치 저 세일로 나가라. 일찌감치 다른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니면 프로모를 따라 다녀라. 뭔가를 좀 건설적인 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리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믿음 사람도 그렇고, 다 최선을 다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 게으른 사람은 바위 빌려가 안 돼. 자, 19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가운데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주님과 재림할 때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된 몸을 입고, 여러분 영광된 몸은 언제 입어요? 그 전에 휴거될 때 입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지나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는데 거기 있다가 주님과 같이 재림한다. 그때 나타난 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연을 회복시켜주니까. 네. 그때야만이 회복이 된다 이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구천년주의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 이거.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전 세계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치한다. 요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게 캐토릭이니, 저 모슬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거든, 그거에. 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잡아먹어요. 칼빈도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 정치를 하는데, 국가 종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성경에서는 아니란 말이야. 예,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지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이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훌륭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게 인간의 철학을 가져온 사람들의 아이디어거든. 그 모든 철학자들이 그걸 향해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개똥 철학 가지고 맨날 술집에 앉아가지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하다가 결국에는 데모대에 들어갔다 데모하다가 잡혀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가 유토피아인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개똥 철학이라 하면 저절로 자기네들이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데모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간에 가져오려고. 네. 그게 이제 요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시작한 거지. 본색이 드러난 거지. 그게 이제 오바마가 했던 거고 리버럴들이 하는 거고 모든 일이 그냥 환경 보호.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애니멀 보호. 아예 애니멀 잡아먹지 무슨 보호야. 나 죽인다고. 어떤 사람이 가면 사자 하나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것들이. 사자의 삶, 사자의 삶. 물론 그 사람도 쓸데없이 스포츠로 가서 사자 죽은 것도 뭐 별로 뭐 칭찬할 것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죽어라고 사형제 사형시키려고 드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완전히
사형감이야. 지금 이 리버럴들에 의하면 그 의사인데 아프리카 가서 사자 죽였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 수만 나가잖아.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네들이 이 세상을 왕국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 교황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게 두 가지가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클라이밋 체인지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요. 두 가지. 이게 리버럴들이 사기쳐가지고 자기네들 정권을 잡고 배를 불리는 수단이거든. 이 두 가지를 하려면 택스를 내게 해야 되거든. 세금을.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성경 갔겠잖아.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택스가 나온다. 택스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연막을 치는 이유는 다 뭐 지네가 크라이메스를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다 이거. 세계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려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사람들 컨트롤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목표거든. 사탄의 목표라고. 왜 그 쓸데없이 먹고 사는 게 구차는데? 아, 구차는 게 아니라 싫은데? 클라이밋 체인지 할 수. 아, 오자마자 국회에서, 백악관에서, 유엔에서 하는 말이 클라이밋 체인지야, 이 멍청이. 예수나 증거하지. 꽤 쓸데없는 마귀의 종이니까 쓸데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앉아가지고 다방에 앉아서 술집에 앉아서 파라다이스 얘기한 거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지가 무슨 뭐 정의의 군사처럼 뭐 파라다이스가 어떻고 뭐 저 뭐 어떤 기업가 뭐 저 정치가 어떻고 그러고도 있어.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네가 설치면 파라다이스 만들 줄 아는 만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답하면 돼.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와가지고 크라임 체인지 거리 설계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 근데 교황이 빵떡 모자 쓰고 그래도 막 아무 말도 안 된다. 아, 나 환장하겠어. 어? 그 이상한 옷 입고 말이야. 나는 그 조도 못 입겠다. 그냥 확 찢어버리지. 시체같이. 완전 시체가 그 감옥, 저 어디에 감옥이 아니라 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나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끼쳐. 그냥 완전히 그냥 시체가 더. 잠비 알아요? 잠비? 여러분? 잠비가 서가지고 뭐 눈도 울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God. 근데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미친다고. 크라이밋 체인지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 이 자들은 황소들이 가스를 방귀 뀌는 걸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야. 머리를 그런 데다 쓴다고. 황소 뒤에다가 그 매적이 그걸 달아놓고 그럼 그 계산한 거야. 돌대가리들이 황소가 하루에 가스를 몇 번 끼니까 한번 가스 낄 때마다 얼마가 오염되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 그거 있을 과학자들 지금. 그래서 지네 생각에는 답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안 몇 마리 황소가 있나 그것도 알아보고 전 세계 좀 지네가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 황소가 가스를 너무 부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염이 되는 거야. 아니 황소만 반복이면 이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공룡들이 없어진 줄 알아? 방귀 껴가지고 가스가 돼가지고 70개가 되더라.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어. 생각해봐. 얼마나 한심해 인간이. 그러고들 앉아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돈 택스 걷어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월급 타먹으면서. 그게 지금 이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 한 구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기다린다는데 지네가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예? 하나님이 허리케인 한번 날리면 방구 다 없어져. 근데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온도가 하도 더워지면 눈을 볼 수 없어서 우리 자손들이 불쌍하다 이거야. 자손들이 아니라 자기 뭐 몇 년 있다 그랬어요. 벌써 지나갔어. 한 몇 10년인데 15년 전에 계산한 방법에서 벌써 우리는 갔어야 돼. 죽었어야 돼. 다 이 세상은 말종돼서 멸종돼. 작년에 보스턴 뉴욕 사람들한테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맞아 죽지. 얼마나 눈을 그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눈을 못 봐. 그 돌아가신들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교황이라는 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매덕이 보고 있는데 당신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었고 지금 내가 10초도 아니야? 5초만 했었으면 내가 뽀뽀해 주지. 어? 그 입에서 한다는 말이 climate change.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아니, 마귀 자식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이게 저주받았다 이게 피조물들은.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오. 자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엄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오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저주받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은 짐승들과 인간은 다 결국에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간다는 걸 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거 연구하는 거야. 진짜 주님이 오시면 그 자들이 그렇게 동물을 애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나라가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나와서 쓰레기 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온나라 같은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곧 오시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네. 환경 보호 그거 부르짖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한 방에 그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했어. 그러니까 이 멍청한 자들이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고래랑 키스하고 뭐 이러다가 잡혀먹고 사자한테 가서 이러다가 머리띠 끼고 그 성경을 알아야지 도대체 이때가 이게 언젠데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날이 온다고. 그러나 이 시대를 구별 못하면 그 멍청한 자들처럼 동물원에 가가지고 한번 시범을 해봐요. 여러분이 거기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쭉 줘봐 어떻게 되나. 간단해. 이 구절이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 성취가 안 됐다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채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채식동물 사자가. 그때는 여러분이 손을 줘도 안 먹어. 아이 맛이 없네. 그러면 베지터블 먹지.
8절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래서 이런 날이 온단 말이야. 이걸 인간이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저런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동물 내요, 그 환경보호, 그 두 가지가 지금 마지막 때의 그 주류를 이루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는 생각도 안 해. 장애인들이 지옥 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 네, 그 다음에 동물 내요가. 내가 봤을 때 모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다 그 뒤에는 돈이 있거든. 뭐 아프리카에 뭐 불쌍한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신금 울려가지고 돈 뜯어내는 애들. 아프리카에 돈 몇 퍼센트 갈 것 같아? 에? 통계학적으로 그런 자선단체에서 20% 이상 쓰는 데가 없어. 그 20%는 써야 돼. 그래야 장사해먹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산책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야. 80%는 얼마 돼? 20%도 그것도 많이 쳐준 거야. 80%는 지 주머니를 따더라. 생각해봐. 그런데 못하다 돈을 보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프리카 애들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지. 말은 그렇지만 그 뒤에는 돈이 있지. 이 환경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다 그걸 함으로써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직장 잡으려니까 직장도 못 잡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야. 환경부 마찬가지. 돈 때문에 쫓아가는 거지 무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겠어. 이사야서 11장 9절에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런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때는 아직 이런 날이 안 왔단 말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는 이유가 그 낙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 오셔야지만 낙원이 도래하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수고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을 알면 그런 헛수고 안 하죠. 왜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동기는 내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내 개수로는 대부분이 그 뭐가 있어 뒤에. 그 쓸데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하시는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망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사람과 동물들 모두가 소망이 있는 거야. 파라다이스 회복되는 날이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소망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야.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여러분 진리를 아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우습지만 그 사람들은 시리어스한 거예요. 황소방구 시리어스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죽고 살고 우리 자손이 살고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웃죠. 이게 성경을 아니까 웃기는 거야. 진짜 웃기는 거라고. 대학교 다니면서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거나 연구하고.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책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파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에 완전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려. 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라. 몸의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바다 밑이야. 거기는 엄청나게. 그래서 어떨 때는 옛날에 성경 모를 때, 야, 저 바다 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를 했어. 이제 여러분은 막 바다 밑에 다 들어가 보는 거야? 아,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내가 봤을 때, 그쵸? 바다 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 난 수영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 계시면 돼. 그때 되고 수영 못해도 들어가는데. 생각해봐. 주님이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뚫고 오셨다고. 지금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대 몸을 바뀐다 그랬다고. 근데 물 속에 못 들어가요? 숨이 차? 이 벽도 뚫고 들어오면 돼. 생각해봐요. 그 몸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그걸 다 놓쳐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그날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하죠.